내가 이 동영상을 60살이 돼서 보면, 오, 꿀떼기 살쪘나? 뭔 생각을 할까요? 그래, 너 44살에 그렇게 보냈었지. 이 스피치 수업을 시작한 지한 4월 좀 됐나? 월요일, 금요일. 뭐, 금요일날은 빠지는 날도 있었고. 물론 이제 복습을 이렇게 동영상으로 담으면서 카메라를 보는 연습, 핸드폰을 보면서 뭐라고 말을 해야 하나, 그런 거. 근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되긴 되었어요, 이 수업이. 이제 그냥 웬마치 가서 재밌게 말할 수 있어. 그런 거 있어요. 말을 잘하는 것보다 정말 진실되게, 진실한 마음을 전할 수 있으면 그것으로 다된 것이다. 333강, 멋있는 말, 맛있는 말. 살맛 나고 멋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언어가 달라져야 한다. 언어는 인간 생활을 도와주는 음성 표현 문자로서 사상이나 감정을 전달하는 활동적 매개체이다.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은 기본적으로 듣기, 말하기로 이루어져 있다. 긍정적으로 듣고 낙관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윤택한 인간관계를 형성한다.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안정감이 든다. 낙관적으로 말하는 사람을 만나면 기분이 즐거워지고 기쁨의 감정을 느끼게 된다. 편안함과 안정감을 주는 말,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 말, 하는 사람이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드는 멋진 사람이다. 말은 요리와도 같다. 맛있고 멋있는 요리를 또다시 찾듯이 맛과 멋을 느끼게 하는 말은 더 듣고 싶어지는 것이다. 요리의 맛과 멋을 내기 위해서는 신선하고 다양한 재료를 선택하여 정성을 다해 조리해야 한다. 말의 맛과 멋도 시대적 상황에 맞는 밝고 올바른 용어를 선택하여 자신 있게 표현해야 한다. 멋있는 말은 당신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참고 견디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사랑의 말이다. 맛있는 말은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라고 신뢰를 표현하는 믿음의 말이다. 사랑의 재료는 이해와 관용, 화합과 배려와 포옹이다. 믿음의 재료는 용기와 격려와 위로와 존경과 감사이다.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에게는 사랑의 재료를 선택하여 희망의 요리를 만들어주고, 불안을 느끼는 사람에게는 믿음의 재료를 선택하여 용기의 요리를 만들어주어야 한다. 살맛 나는 세상은 서로를 사랑함에 있고, 멋있는 세상은 믿음에 있다. 삶이 힘들 때는 다산 정약용에게 배운다. 1. 인생이 힘들다고 하지 마라. 다산은 경상도 포항 장기와 전라도 광진에서 18년 동안 삶과 죽음이 오가는 유배지에서 살았다. 2. 공부가 어렵다고 하지 말라. 한 생에 500권의 책을 읽기도 어려운데 다산은 500여 권의 책을 저술했다. 3. 사람을 사귀는데 나이를 묻지 마라. 다산은 20살이나 어린 해장 선사와 초이 선사와 학문의 친구가 되었다. 4. 성공에 집착하지 마라. 다산은 벼슬길에 있던 때보다도 벼슬에서 멀어졌을 때큰 이름이 있었다. 인생의 깨달음은 성공보다 실패에서 더 크게 배운다. 5. 사람을 의심하지도 말고 너무 믿지도 말라. 다산은 같은 조정에서 곡사를 논하던 사람들에게 의해 유배되었다. 6. 전문성이 없다는 말을 하지 말라. 다산은 배우지 않았어도 수원화성을 설계했고, 당대의 최고의 기술인 거중기를 발명했다. 7. 인생에 여유가 없다고 하지 마라. 다산은 사약이 언제 배달될지 모르는 유배지에서 차를 즐겼다. 그래서 호도 다산이다. 오늘도 내가 건강함에 감사하고, 오늘 내가 숨쉴수 있음에 감사하고, 오늘 내가 누군가를 만남에 감사하고, 감사가 넘치다 보면 우리 삶도 저절로 행복해집니다. 참, 책이라는 게, 글이라는 게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참 좋은 사람, 이렇게 발표했어요.
참 좋은 사람. 이렇게 볼까? 아, 얼굴 피부가 어떡할 거야? 내가 잘못한 한 번보다 잘한 열 번을 기억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참 근사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기 어렵다면 내가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해보십시오. 참, 여러분, 그렇게 할수 있다면 상대가 당신을 근사한 사람으로 기억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되려면 감사하는 법을 먼저 익혀야 합니다. 상대에게 감사하는 법을 배우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저 사람은 나를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위해 이 세상에 존재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날 위해 존재해주는 사람이니 얼마나 고맙습니까? 나에게 고급진 것을 선물해주는 사람만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나라는 사람이 존재하기에 그 사람이 선물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있어 상대도 존재하는 거고, 상대가 있기 때문에 나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아름다운 시를 낭송해 봅시다. 별들이 놀러간 창가, 싱그런 아침의 향기를 마시면 밤새 태우던 꽃, 꿈한 송이 하얀 백합으로 피어나 오늘은 왠지 좋은 일이 있을 것만 같아. 햇살 머무는 나뭇가지, 곤새 한 마리 말을 걸어와요. 행복이란 몸부림이 아니라 순응하는 것이라고. 느끼는 만큼 누리고 누리는 만큼 나누는 것이고, 새록새록 잠자던 풀잎들도 깨어나 방긋 웃으며 속삭이는 말. 사랑이란 덜어주는 만큼 채워지는 기쁨이야. 꽃이 되기 위해 지금 아파도 좋아. 눈부신 햇살 반짝이는 이슬방울아, 내게도 예쁜 꿈 하나 있지. 그대 내 마음에 하늘 열면 나 그대 누군 두 눈에 구름으로 머물까. 요즘 들어 이런 것들을 보면 문장을 생각을 하면서 마음에 담아두고 그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읽으면 참 좋은 말들이 그냥 지금 이 순간이 갑자기 다른 상상 세계로 탁 가면서 행복해진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가 얼마 전에 그거 했었어요. 이제 어두워졌어. 아빠 프로그램에서 이것저것 만들고 있는데 참 좋아. 그것도 몇번 이제 4회? 6회 남았구나. 6회 남았어요. 이번 스피치 수업도 이제 9월, 10월, 11월이면 마무리가 될것 같고, 중국어 수업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9월 달에는 마음속에 뭐 그냥 좀 바쁘게 막 지내는 것 같아요. 이것저것 하면서 바쁘게. 뭔가 한 가지 마음에 탁 해결되지 않는 것들을 품고 사니까 좀 그래. 어디 밀 데가 있으면 그냥 그걸 그냥 쫙 밀어버리고 싶은데, 아우, 그래지지가 않아. 그게 미련이라고 들어봤어요? 그게, 아유, 진짜 바보 같아요, 나는. 어쩜 이렇게 바보로 태어났는지. 미련이란 것들은 뭐 어떻게 살다 보면 그것도 하나의 욕심이지 싶어요. 나는 정말 조용히 살고 있어요. 애들하고. 정말 소리 내지 않고 굴에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9분 17초, 9분 18초, 9분 19초. 오늘 스피치 수업이 있는데 그걸 한번 말해보고 싶어요. 만약에 간다면 배산임수. 뒤에 산이 있고 앞에 강이 있어 나아가 물러날 데가 없다. 사필 필생즉사 뭐야? 잠깐만. 살고자 하면 그래 한국말로 하자. 아니 한자 빼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유순신 장군님의 그 마음. 확실히
단어를 문장을 정확히 외운다는 게참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이준석 국민의당 대표가 썼던 사자성어 까먹었어요. 그런데 솥을 깨고 돌아갈 배를 없앤다는 뜻으로 정말 죽기로 더 이상 뒤로 물러나아갈 수도 없다. 앞으로 나아간다. 했던 말이 어떤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이 머릿속에 탁 들어가 있는데 나오지가 않아. 그런 것들 연습을 조금 많이 해야 되겠어요. 오늘 혹시 내가 뭐 발표를 할 기회가 있으면 그세 가지는 그 한자성어 배산임수 필생즉사 그거하고 아까 하나 했던 거. 핸드폰에 내가 잘 핸드폰에다 캡처 핸드폰에 나 핸드폰 잡고 있다 뭐. 핸드폰 여기 있는데 핸드폰을 찾고 있어. 나 진짜 햇빛인다. 이런 바보 같아. 정말 60살에 이걸 보면 참 좋을 거야. 그러면서 다시 40분 여기까지 빠이빠이. 누구한테 하는 거야 도대체? 내가 나한테 하는 거지. 그럼 복습이니까.